제주도의 농지가 줄고 있습니다. 농지 투기 바람까지 불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의 농지 면적은 10년 전에 비해 10% 정도 줄었고 최근 들어서는 더욱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옛날 옛날에 제주라는 섬이 있었어요. 해녀가 전복을 따는 에메랄드빛 바다와 봄이면 환하게 피는 노란 유채꽃. 키 작은 돌담길이 그곳에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마어마한 사람과 돈이 섬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육지에서 온 사람들은 자꾸 땅을 사갔어요. 그 후 날마다 땅이 파헤쳐졌지요. 푸른 숲도 바닷가도 점점 변해갔어요. 제주도엔 걷잡을 수 없는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뭐 초가집 하나에 평당 뭐 1,000만 원씩 팔렸다고 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불과 한 3-4년 전만 해도 거의 평당 한 20-30만 원? 제주도에 떠도는 소문들, 무슨 이야기일까요? 방송에 이런 말 해도 됩니까? 미쳤다라고 하는 말. 제주도 전체 땅값이 미쳤어요, 지금. 월정해가 좀 미쳤죠.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한라산에서 북동쪽으로 멀리 뻗어 있는 바닷가 마을입니다. 3-4년 전만 해도 고기 잡고 농사 짓는 그저 작은 마을이었죠. 그런데 요즘 월정리 땅은 30배가 넘게 오른 금싸라기 땅이 됐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백사장 위에 펼쳐진 동화 같은 풍경 때문입니다. 마을 이장님은 요즘 딴 세상에 사는 기분입니다. 하나, 둘, 셋! 이장님, 마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월정리 딱 들어오다 보니까 진짜 에메랄드빛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하얀 백사장이 있고 멀리서 풍력발전기, 발전기가 돌아오는 아주 이국적인 풍경이거든. 여기서 보니 그림이 사진이 기가 막히게 나오는 거야. 차를 멈춰요. 사진을 찍어 자기 블로그에 올려. 그렇게 블로그에 뜬 사진과 입소문을 통해 유명세를 탄 월정리는 제주도에 가면 꼭 들러야 할 관광 명소가 되었죠. 월정리 그림 그려주라고? 또 경장로로 가는 데 있고 마을로 들어가는 길 있고 이제 길 와서 바닷가로 가는 길 있고 여기 펜션 있고. 그게 그러면은 바닷가가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바닷가 있죠. 바닷가. 문제는 유명세와 함께 생긴 카페촌입니다. 바다 앞 좁은 해안도로를 끼고 우후죽순 생겨난 카페들 때문에 월정리는 더 이상 조용하고 아름다운 해변이 아닙니다. 이 카페는 월정리가 유명세를 타기 전에 일찌감치 자리잡은 카페입니다. 3년 전 그저 창고에 불과했던 곳을 빌려 카페로 만들었죠. 3년 전만 해도 불과 여기 해변가의 가게가 저희 조그만한 이 가게 포함해서 4군데밖에 없었거든요. 그때는 참 되게 조용했어요. 지금은 보시다시피 벌써 이미 해안가에는 남는 땅이 없죠. 지금 벌써 건물들이 다 올라갔고. 아유, 어떻게 어? 육지 것들은 여기다가 이런 거를 할 생각을 해. 우리는 평생 살아도 그런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물질을 하고 바다에서 돌아오는 해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예전과 달리 도심처럼 차가 많아진 이곳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카페로 들어서네요.
할머니는 봉희 씨에게 창고를 빌려준 주인입니다. 이거 엄니 저기다 갖다 놔. 다시 갈 거? 응. 많이 하셨네. 아이고, 많이 하셨네. 조금 시원시원하시지, 참. 어머니, 월정리에 사람 엄청 많네요. 다 월정 사람 많아요. 엄청 많아요. 너무 많네. 아닐 수도 없고. 할머니는 바다에서 딴 우뭇가사리를 카페 뒷마당에 말립니다. 월정리 많이 변했어요. 어때요? 아이고, 너무너무 변해가지고. 3년 전에만도 이렇게 안 있는데 그냥 완전히 너무 살림 많아가지고. 못 살아, 그냥, 막. 엄청나게 살림이 겨울, 여름 없어. 장사하는 사람들 많이 들어왔죠, 어머니? 엄청나게 들어왔지. 지금의 월정리는 낯설기만 합니다. 요즘에 월정리 땅값이 금값이라던데, 어머니. 몰라요, 우리는 너무. 다들 부러워하시지 않아요? 부자 됐다고? 아, 막 부러워하지만은 어떻게 할 거야? 뭐, 그치만 잘리면서 쓰지도 못하고 벌면서 써야 할 거 아니? 평생 바다에서 일한 해녀 할머니에게 바다는 그냥 바다고 땅은 그냥 땅일 뿐입니다. 해변가에 생기는 카페들은 육지 사람들 돈벌이죠. 이제 그만 생겨도 좋으련만 월정리 바닷가는 날마다 공사 중입니다. 다 새로 생기는 카페나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예, 어떤 공사는 잘 돼감수가 땅 정리해야 된다고. 아, 도로변에 땅 되면 또 내 그 장비값 들어가잖아 또. 이장님은 복잡다단한 공사 업무를 처리하느라 종일 정신이 없습니다. 이미 팔린 땅에 들어서는 건물들을 이장님도 말릴 순 없죠. 제가 월정리 땅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추천해 주실 때가 있나요? 월정리 땅을 추천해 주고 싶은 땅은 없어요, 지금 현재. 왜요? 없는데 지금 그 땅이 지금 빈집이 여러 군데 보이긴 보여요. 비쌀 때 파는 게 이득 아니에요? 왜 안 팔고 그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비싸다 비싸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안 비싼 거거든. 작년에 월정리 빈집이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경매에서 152:1로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 감정가의 두 배가 넘는 값에 팔렸죠. 과거엔 찾는 사람이 없어 빈집이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3, 4년 전부터 육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버려진 빈집을 찾기 시작했죠. 그땐 헐값에 사거나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거저 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 옛날 이야기. 이젠 빈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멈출 줄 모르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남은 빈집이 있어도 내놓질 않고 간혹 나와도 다음 날 없어지죠. 월정리 마을 안쪽에 있는 이 카페 주인은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1년 전 우연치 않게 아는 사람이 다리를 놓아 빈집을 얻었죠. 얼마에 빌렸는지는 비밀입니다. 돈을 더 준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중간에 쫓겨나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랍니다. 운영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녁 7시부터 카페 주인 중호 씨는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5년 전 제주도에 와 막일도 하고 날풍파리도 하며 먹고 살았죠. 중산간 쪽에 가수원 같은데 그런 데서 이제 장풍목 같은 거 벨 때 있거든요. 그때 가서 이제 일 도와드리고 노동을 하고 이제 돈 대신 장 나무를 얻어. 일삭 대신 받아오시는 거예요? 네, 나무. 돈 주고 살려면 비싸가지고. 여기서 카페를 한다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닙니다. 제주도 맨 처음에 와서 여행 왔을 때 왔던 데가 월정리라서 네, 마음속에 항상 이제 월정리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운 좋게 이제 월정리에서 이번 기회가 지나면 또 월정리 다시는 또 못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월정리행 막차를 탄 중호 씨. 하지만 땅값이 더 오르면 이 카페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지금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게 전부입니다. 인생의 행복이든 아름다운 자연이든 제주도를 찾는 발길은 끊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북적이는 사람들 때문에 힘든 일도 있습니다. 네 글자 육지것들. 네 글자 육지것들이거든. 특히 요즘 같은 농번기에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최고조에 달려있거든. 이제 곤히 주무셔야 되는데 이제 철없는 젊은 층들 별이 쏟아지는 밤 해변으로 가요 어쩌고 노래 부르면 대가리 아프단 얘기야.